형수님. 비서실에 확인하고 왔어요. 혼자 계신 거. 어쩐 일이세요? 갑자기 연락도 없이? 얘기할 게 있어서요. 강작용. 아니 이혜진 씨를 무슨 생각으로 집에 들인 겁니까? 앞으로 어쩔 생각이에요? 이런 상상 초월의 사고를 쳐놓고. 다 아셨구나. 내보내야죠. 희수 임신했어요. 내 애를 가진 여자 내가 지켜야죠. 서방님이 동서한테 직접 말하세요. 그래서 동서가 직접 선택하게 하세요. 더 늦기 전에. 다른 사람은 몰라도 형수님은 절 이해하실 줄 알았는데 사랑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. 잘 아시잖아요. 형수가 왜 형이랑 결혼한지 난 알아요. 형수가 이혼을 해도 재혼을 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고 한다고 해도 상대가 남자가 아니라는 것도. 성소수자. 아니 그게 뭐 어때서요? 전 응원해요. 다만 형과 세상을 속인 게 문제인 거죠. 뻔뻔하게. 그런 점에서 우리 둘 다 죄의 무게감이 다를 게 없으니까 서로가 공격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?